막시한데 한번 가봅시다. 저녁 제가 5성이 하나도 없어서 아마 질 거예요, 거의. 천정포트에서 5성 많더라고요. 아, 이거 졌다. 이거 42렙인데, 나가도 돼요? 42를 어떻게 이겨, 이걸. 답이 없는데 이거 답이 없는데 이거 5성인데 얘 답이 없는데 얘왜 이렇게 데미지 세냐 얘? 항상 한번 꼭 해야 해요. 하면 좋아요. 아 근데 그 거의 이거 거의 100% 졌는데 이거 힘 차이가 너무 압도적인데. 스킬 써야 반피. 이거 이기면 기적인데? 진짜 정말로? 아니 이게 차이가 엄청 심해요 지금. 덱 차이가, 힘의 차이가 엄청 심하거든요 지금. 얘가 누구냐? 도발 걸렸네 지금. 이걸 이기나? 이걸? 이걸? 대체 존나 심한데 힘 차이가? 헐 이걸? 와우 미쳤는데 나? 이거 랩 차이가 이런데 이긴다고? 아마 피 다는 거 봐봐요 얘가. 얘가 피가 안 달아요. 봐봐 때려도 피가 안 달아. 천인데 한천 정도 데미지 주는데 진짜 이렇게 달아 이렇게. 와, 이걸? 와, 이걸 이기다니 대박이다. 와,
와 42를 이겼어. 아니 이게 제가 왜 후달렸냐면 상대 고액조는 제가 같은 사성까지 같은 사성끼리 쳐봐서 알거든요. 100% 5성이고 거기에 설려도 5성이고 아 설려는 4성쯤이었어요. 설려는 4성이고 그 다음에 예 인형사도 제가 볼 때 인형사도 한 4성이고 그니까 고액은 5성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걔도 5성이고 나머지 3명 3성이었거든요? 4성이었거든요? 그니까 4성 3개 플러스 5성 2개였는데 근데 제 덱은 어쩌냐면 4성 2개 3성 3개거든요? 제 덱은 그니까 이렇게 싸워서 제가 이긴 거예요. 잽이 안 되잖아요. 쟤는 5성 2개, 난 4성 2개. 쟤는 4성 3개, 난 3성 3개예요. 와,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겼지? 봐봐, 이거. 얘가 혼자만 이렇게 때려도 피가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. 와, 이걸 이기다니. 이게 바로 조합의 힘인 것인가? 와우. 역시 난 대가무 잘 짜. 올라갈 만해, 1600대.